자, 기초강의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그래서 그 1월 달부터는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죠. 1월 달부터는 수업 시간이 2시까지예요. 2시까지. 그래서 1시 반이 아니고 1시 50분 정도에 끝날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이거 뭐 30분 더 한다 그래서 끝낼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두달 만에 끝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는 3개월 과정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3개월 과정을 하면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두달 과정을 하면 몇번 반복하죠? 세 번을 반복하게 되는데 만약 이게 양이 많다라서 세달 과정을 하게 되면 몇번 뺏겨요? 두번 뺏기 반복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뭐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뭐지 많이 뭘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달 과정을 하면 조금 좀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은 두달 동안 끝낼 거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이제 오전반은 1시 50분까지 할 거고 야간반도 이제 늘어나요. 야간반도 10시 40분까지 할 거예요. 10시 50분까지 하고 싶은데 10시 50분 하면 막차 없다고 막 이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야간반은 10시 40분. 너 오늘 왜 오전반 왔어요? 원래 야간반 들으시잖아. 오전반은 뭐죠? 1시 50분, 야간반은 뭐죠? 10시 40분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죠? 자, 490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와요.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이것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기초로서 좀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용어가 어려워요. 말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용어가 안 되면은 책을 보더라도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용어를 생각해 보자, 그죠? 예를 들면 쉬워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병이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무슨 사이죠? 연인이죠. 그래서 갑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을에게 꽃선물을 하기 위해서 을이 운영하는 꽃가게 가서 아저씨 장미꽃 100송이 좀 주세요 해서 장미 100송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장미 100송이가 얼마인가요? 사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 이쁜이 병한테 갖다 주세요라고 했다면 이게 뭐가 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요겁니다. 여기서 꽃 배달을 시킨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해요. 꽃을 배달해줘야 될 을을 채무자 또는 낙약자라고 해요. 말이 그지 같죠, 그죠? 요 병을 우리가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꽃을 배달해준다. 을과 병 간의 관계.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수익 관계라고 하고요. 왜 을이 병한테 꽃을 갖다 주냐면 갑이 꽃값을 줬기 때문이죠. 따라서 갑과 을의 관계, 요 관계를 뭐라 하냐면 보상 관계라고 해요. 그다음에 왜꽃 배달 시켰냐면 갑과 병이 뭐죠? 그렇고 그런 사이 연인이죠. 요 갑과 병의 관계를 뭐라 하냐면 백가 관계라고 합니다. 전혀 매치가 안 돼, 솔직히. 그래서 이거를 뭐죠? 외우기라도 해야 되겠죠? 꽃 배달을 시킨 채권자가 뭐죠? 요약자. 꽃을 배달해준 아저씨가 뭐죠? 낙약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꽃 배달을 받게 된 병을 우리가 뭐죠? 수익자. 이렇게 되고, 꽃 계약, 매매 계약 우리가 뭐죠? 보상 관계. 둘이 연인이다. 이걸 우리가 뭐죠? 대가 관계. 그래서 어디가 보상 관계고 어디가 대가 관계까지 돼야 책을 보면 내용을 뭐할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죠? 기본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첫째, 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요, 수익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을은 병한테 꽃 배달 안 해줍니다. 매매가 취소가 돼도 을은 병한테 꽃 배달 안 해줍니다. 만약에 갑이 을에게 꽃 대금을 주고 있지 않다면 네가 돈 줄 때까지 꽃 배달 못한다는 뭘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누구에게도 병에게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과 병인 연인인지 둘이 찢어졌는지 을이 뭐 할 바는 아니에요. 신경 쓸 바는 아닌 거예요. 갑과 병이 점심 먹다가 대판 싸워가지고 그래 우리 찢자 이제부터 남남이다 라고 했더라도 을은 신경 쓸 바 없이 그냥 계약대로 병한테 원래 해주면 돼요. 꽃 배달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지문이 아주 잘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병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 꽃 배달 서비스인데요. 갑씨가 꽃 배달 시켰는데 받으시겠어요? 그때 병이 좋아요. 제가 받을게요.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꽃을 받겠다라고 의사표시라면 이제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받겠다고 했는데 꽃이 안 와요. 그럼 병이 을한테 전화해서 아저씨 저 외출해야 되니까 빨리 갖다 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을이 병한테 꽃 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을은 병에게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뭐죠? 가능합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한 거죠. 그죠? 따라서 병은 매매 계약의 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고요. 병 스스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꽃을 받겠다고 했는데 병에 보니까 갑이 미친 것 같아. 무슨 장미꽃 백송이야. 그래서 병이 을한테 이거 없던 거로 합시다.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인 누가요? 갑이 할 수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 병을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하는데 보호에 대상으로서 뭐가 있냐면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우리가 제3자 개념은 언제 했냐면 통정의 표시할 때 있어요. 자, 제3자가 누구냐?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뭐죠? 제3자다. 기가 되는 날이 무슨 뜻이었죠? 뭐였죠? 새로워야 된다. 그죠? 그럼 보자고요. 이 병은 매매계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매매계약하면서 병한테 갖다 주세요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새롭지가 않아요. 새롭지가 않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이 사기였다는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을은 병에게 꽃을 안 갖다 주게 되는데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꽃 안 갖다 줘요. 왜냐하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병이 이렇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요.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뭐 할 수 없냐면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언제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해되시나요? 병이 예 제가 장미꽃 받을게요 라고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랬는데 갑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미친 것 같아. 장미꽃 백송이가 얼만데
그래서 갑한테 을한테 전해서 아저씨 아까 제가 장미꽃 백송이 산 사람인데요. 백송이 말고 한송이로 바꿀게요. 못한다. 수익의 의사표시 전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한 후에는 줬다 뺏으면 더 기분 나쁘죠. 병한테 뭐죠? 뒤지게 혼납니다. 아니면 아저씨 저 장미꽃 백송이 배달 안 시킬래요. 뭐 할 수 없어요? 소멸시킬 수도 없습니다. 물론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는 할 수 있겠죠. 다만 수익의 의사표시란 후에는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것까지 기억하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내용 자체가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고요. 뭐가 관건이라고요? 용어. 누가 요약자고 낙약자고 그다음에 보상관계, 대가관계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하시면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입금을요? 갑이 예를 들어서 백성이 한 송이 값만 줬다고요? 그러면 채무불행이죠. 돈 안 줬잖아요. 그럼 을은 병한테 꽃 못 배달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죠. 그잖아요. 그죠? 매매계약은 뭐죠?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관계고 따라서 돈 안 주면 꽃 배달 못하겠다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안 주면 뭐죠? 못해주겠다 거부할 수는 있지만 임의적으로 변경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교재 내용 한번 읽어보시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문장 풀어볼까요? 495페이지 오시면 49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예제가 나와요. 한번 풀어볼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설명 안 들었는데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도 없고요. 원상회복은 갑과 의뢰할 문제. 2번 수익의 의사표시란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익의 의사표시란 후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으니까 맞는 질문이죠.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입니다. 그러면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는 보상관계고 이 항변권은 결국 뭘 말하겠어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말할 테니까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돈 안 주면 꽃 배달 못 해주겠다고 우리 병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3번이 뭐죠? X고 3번이 뭐예요? 답인 거죠. 4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된 병전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맞아요. 이제 용어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예를 들어서 갑에게 2천만 원을 받을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이것이 카드빚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카드빚. 그래서 갑이 카드빚이 2천만 원이어서 어떻게 해요?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친구인 병이 지나가다가 야 인마 너 왜 얼굴에 똥 씹은 표정이야? 아, 나 이번 달 카드빚인데 나 2천만 원 우리만 알면 나 뒤지는데 아우 미치겠어. 근데 병이 뭐예요?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이행인수라고 해요. 그죠? 대신 갚아주라는 게 뭐예요? 이행인수예요. 자 그럼 여기서 특징이 있는데 을이 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은행인데요 대신 돈 갚게 하셨다면 빨리 입금해 주세요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죠. 다시 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려면 수익자 을에게 직접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행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이행인수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을이 지금 갑에게 2천만 원을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파트 담보대출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병이 아파트를 사면서 담보를 끼고 사기로 했어요. 대출을 뭐요? 끼고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병이 갑으로부터 뭘 하게 돼요?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갑은 채무자로서의 지위가 면책이 되고 병만 뭐가 돼요? 채무자가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해요. 자, 채무가 인수됨으로써 갑의 채무는 없어지고 을만 채무자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하고요. 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익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빠져나가는 사람이 이건희 시장이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안영찬이라면 채권자는 좋을 거 하나도 없죠. 따라서 안영찬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면책적 채무 인수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근데 병전적 채무 인수는 뭐냐면요. 병이 갑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했지만 여전히 갑도 채무를 부담하고 병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죠? 병전적 채무 인수라고 보고요. 이때 을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득이죠. 을은 갑에게도 돈 달라고 할 수 있고 병에게도 돈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누굴 하나 더 세운 것과 똑같아요. 연대보증을 세운 것과 똑같으니까 병전적 채무인수는 항상 누구에게 이득이에요? 채권자에게 이익이에요.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 때 뭐는요? 병전적 채무인수는 항상 제3자에게 채권자에게 뭐가 돼요? 이득이 되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판례인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병이 아니라 이렇게 되구나. 갑이 병에게 300만 원을 빌려줘서 300만 원을 받을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어요. 둘이 친구 사이인데 친구는 을이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마시면서 을이 갑한테 그런 거죠. 야, 마, 너 꼭 병한테 그 300만 원 받아야 되겠어? 왜? 야, 이 자식아, 요새 병 너무 힘들대. 웬만하면 300만 원 받지 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좋아. 그거까지 받지 말지. 라고 갑과 을이 300만 원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를 했다면, 계약을 했다면, 누가 땡큰 거죠? 병이 땡큰 거죠? 이것도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5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렇죠? 좀 이 문제는 좀 까다로운 수에 속하는 문제고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입니다. 이 문제 까다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용어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럴 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초 강의 마지막인데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취소라고 했죠. 그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 뭐죠? 무효. 일단은 유효하지만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취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뭐냐면 해제가 있어요. 해제도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취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취소든 해제든 뭐라고요?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와 해제의 차이는 뭐냐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 다른 것은 대상이 달라요.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 법률 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계약과 단독행위, 그죠? 그러면 취소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한다는 말은 계약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고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하는 거라는 말은 뭐에 대해서는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해제는 뭐에 대해서만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유가 달라요. 취소 사유는 다 했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총 네 가지 사유가 있고요. 다른 사유로는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해요. 이에 반해서 해제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하고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취소 사유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정할 수는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요 매매계약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매도인이 뭐 이렇게 고민하세요 그러길래 아 제가요 해외로 이민 갈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이네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계약서에 쓰재요. 그래서 어떻게 써놨냐면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놨다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네 가지 사유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취소 사유를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제는 당사자 간의 뭐로요? 약정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가끔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요 아파트를 샀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그거 마음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되잖아요. 그분은 이제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취소라는 것은 마음 바뀌었다 이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취소는 어떻게 해요? 요 네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뭐예요? 동의를 얻어서 뭐 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해제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저한테 질문 먼저 돼요. 마음이 바뀌었는데 이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 외에는 다른 사유를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자, 법정 해제 사유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자, 계약은 언제 해제하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지나왔는데 앞으로는 채무 불이행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해제. 해제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채무 불이행.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채무 불이행이 뭐죠?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이행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거 우리가 뭐죠? 채무 불이행이고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나눠보죠. 채무 불이행이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행 지체라고 합니다. 자, 이행지체는 뭐죠? 어떤 채무입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행지체예요. 자,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체고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대금을 안 줘요. 이게 이행지체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기로 했는데 오늘 안 줬다고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뭘 해야 돼? 먼저 체고를 해야 돼요. 일주일간 더 여유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행을 체고 독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러느냐?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기행위는 정기적으로 뭐 우유배달 이런 거 아닙니다. 정기행위는 뭐냐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가 뭐죠? 정기행위. 가장 대표적으로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춰서요. 그러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와야 돼요?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죠. 그날 지나고 와봤자 의미가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정기행위고. 따라서 결혼식 날 안 오면 바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정기행위 중에서 가장 좀 위험한 정기행위가 뭐죠? 장례식장 그 조화. 최소한 언제까지는 가야 돼요? 발인 전까지는 가야죠. 그죠? 근데 만약에 발인 끝나고 가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환장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장례 치르고 어떻게 해요?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슬프기도 하고 힘들고 막 해가지고 뭐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하더니 조화가 딱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 또 누가 죽나? 막 불기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정기행위고. 정기행위는 안 하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자, 오늘 하기로 했는데 안 해요. 전화한 거죠. 야 인마 오늘까지 돈 주기로 했잖아 했더니 뭐예요? 안 했자샤. 배째. 이렇게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체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면 체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뭐죠? 이행불능이에요. 못하는 거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체고할 필요가 없고요.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불능이 무슨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다. 그러면 이제 뭐가 끝난 거예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시작한 불능 문제가 여기서 이제 뭐죠?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들어가서 제가 왜 이걸 기초 강의라고 하냐면은 맨 앞에 들어가면 아까 했던 뭐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니 위험 부담이니 뭐 이행불능이니 요 말이 교재 맨 앞에도 뭐가 있냐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초 강의로서 먼저 설명드린 거죠. 자,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뭐죠? 이행불능이고 굳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불완전 이행입니다. 아, 세 번째구나.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 이행도 뭐가 되냐면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근데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둘로 나눠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추후에라도 완전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추후에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때는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할 채무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채권자가 수령을 안 하는 것,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채권자의 뭐예요? 채무불행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누가 계약을 하지 않냐면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뭐죠? 지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체고한 후에 그래도 수령하지 않으면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그렇죠? 정리해 볼까요? 자, 계약은 언제 해제합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뭔가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뭐예요? 이행지체.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게 뭐죠? 이행불능.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은 게 뭐죠? 불완전 이행.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이 뭐죠? 채무 불이행이고.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다. 요 네 가지 사유가 전부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다섯 번째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사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안 올라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 땅을 샀는데 땅값이 폭락했어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단순히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서 2억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땅값이 2억에서 5억으로 뭐 했어요? 폭등을 했다. 이게 뭐예요? 사정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해제를 하고 나서 팔아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으니까 또 팔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중 매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주된 채무가 아님 부수적 채무에 불이행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행을 강제하는 거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부수적 채무로 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공과금 부담 특약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요, 아파트를 3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저번 달치 전기세는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쪽에서 부담 안 돼. 그래서 상대방이 전기세 3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거지 같은 인간이 30만 원을 안 줘요. 그렇다는 이유로 3억짜리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그럼 못 받느냐? 아니다. 계속해서 달라고 뭐 할 수는 있어요? 지랄거릴 수는 있다. 뭐 할 수는 있죠? 이행을 강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인간이 30만 원 안 주는 바람에 제 돈으로 관리사무소에다가 30만 원 납부했다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는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유로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으니까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이 네 가지 사유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죠?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해제된 후에는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무효됐으니까 그죠?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행한 것을 원상 회복하게 되는데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이게 됩니다. 참고로 이자는 연 5%입니다. 민법상.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더 해볼게.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을 왜 해제했냐면 채무불이행해서 해제했죠. 따라서 원상 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추가적으로 또 무엇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 배상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데 요 여기서 손해는 뭐가 손해냐면 이행 이익이 손해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예를 들어서 2억을 지급했다. 근데 갑자기 이 땅이 2억에서 5억으로 폭등하는 바람에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으로부터 5억을 받고 갑의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중매매고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겁니다. 자, 매매 계약할 때는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줄 수 있었죠. 근데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더 이상 갑은 을에게 등기를 못 해주죠. 그럼 무슨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인 거고요. 그죠? 또 지가 팔아먹어서 못 해주는 거니까 뭐죠? 고의로 후발적 불능이니까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이행 불능을 이유로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가 있으니까 을은 이행 불능을 이유로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이 뭐예요? 소급해서 뭐죠? 무효가 되니까 을이 갑에게 지급한 2억 원은 원상회복 차원으로서 뭐죠? 돌려받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이기 때문에 2억에다가 연 5%의 이율로 이자를 붙여서 뭐예요? 반환받게 되고요. 을이 갑과의 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뭐에서요? 채무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별도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가 뭐라고요? 이행이.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면 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죠? 손해니까 얼마가 손해예요? 3억이 손해인 거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조로 3억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갑이 병한테 5억 받고 팔아봤자 다 누구한테 줘야 돼? 을한테 줘야 된다. 특히 2억에다가는 뭐까지? 이자까지 붙이기 때문에 갑이 먼저 오히려 손해다. 이중매매는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은 이중매매를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누굴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갑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이전 등기를 못해준 사람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뭐한 거예요? 유효하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해제가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해제 제3자는 아주 특이해요. 만약에 제3자가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돼요. 다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제3자는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되지 않냐면 보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자고요. 그래서 이 제3 해제에 있어서 제3자 보호 문제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순서가 중요해져요. 한번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을이 매매 대금을 다 안 줘요. 그래서 갑이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더니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 병은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니까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순서로 바뀌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갑이 해제를 했거든요. 근데 을이 아직 자기 등기가 만소되지 않은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은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뭐해야지만 보호가 돼요? 선의해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좀 특이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다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초 강의니까 제가 정리해 드린 부분 요거라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적으니까 어려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해지입니다. 해지. 임대차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를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 실효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지는 아무 계약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하고요. 특징은 소급효가 없어요. 장래 향하여 미래 향하여 효과가 소멸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해제라면 해지는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없애는 걸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월세를 제대로 안 줘요. 그때 임대인이 하는 것은 해제가 아니라 뭐예요? 해진 겁니다. 그죠? 이 개념이고. 자,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이 장래향의 효과가 소멸하기 때문에 일단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뭐는요? 원상회복 문제는. 다만 쌍방 간의 관계를 청산해줘야 될 뭐가 발생하냐면 청산 의무가 발생하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어요. 다만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해요?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이게 또 판례라는 소식이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A라는 회사 법인이 있는데 요 A가 K라는 은행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냐면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 대출은 회사가 받은 거예요. 회사도 뭐죠? 법인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받은 게 아니에요? 사장이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사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법적으로는 요 대출금은 누가 갚을 돈이에요? 회사가 갚을 돈이지 사장이 갚을 돈도 아니고 이사가 갚을 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회사 이름으로 대출해주면 그 사장 뭐 임원들이 맨날 모여 골프나 치러 다니고 돈 여행만 다니면서 돈다 써버리고 회사 갚을 돈이고 내가 갚을 돈이 아니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회사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임원이 예를 들어 갑이 이사인데 이사와 같은 임원들이 뭘 쓰게 되냐면 연대 보증을 쓰게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놓으면 회사가 안 갚으면 은행은 누구한테요? 이사한테 뭐죠? 돈 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새 기사 많이 나오죠. 뭐참 보면은 그 요새 기사 보면은 임원들이 잘리고 있다 막 이런 게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옛날에도 그런 건데. 그 실제로 그 부장까지는 뭐죠? 정규직이고요. 임원은 뭐죠?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임원이 되는 순간 신분이 뭐죠? 계약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분이 취약해가지고요. 보통 3년 정도는 근무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나쁘면 1년 만에 쫓겨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안 그랬지, 요새는 임원 진급을 최대한 늦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회사 입장에서 공로는 있지만 능력에 떨어질 때는 임원으로 진급시키고 1년에 잘라버려요. 왜냐하면 계약직이기 때문에 뭐 저렇게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이사여서 보증을 썼는데 잘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백수예요. 백수는 주로 뭐 하죠? 노는데 주로 뭐라고 하냐면 신문 기사 보죠. 그죠? 지금 그 백수가 되면은 신문 기사가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막 기사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요 A 회사가 뭐죠? 무너질지 모른다는 기사를 봤어요. 자기가 뭘 했어요? 보증 썼잖아요. 이랬을 때 갑이 나는 이사여서 보증 썼다. 지금은 백수기 때문에 요 보증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죠? 왜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지만 보증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하는 것이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로서 끝입니다. 네? 누가요? 보증 쓴 거예요? 이 사람은 책임 안 지죠. 회사가 책임지는 거죠. 다른 사람 또 보증 세워야 되겠죠. 그죠? 이 사람 잘랐으면 다른 사람이 있겠죠. 이런 거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없는데, 취직하게 되면 신원보증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카가 온 거죠. 삼촌 저 이번에 취업했으니까 신원보증 써주세요. 그럼 다 써주잖아요. 그죠? 뭐 하는데? 아, 제가 자동차 영업 판매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써줬어요. 근데 얘가 한 2년 지나더니, 만약에 2년 지나더니 갑자기 뭐죠? 회계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삼촌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팔면은 땡겨 먹을 돈이 뭐죠? 뭐 수천만 원, 1억 정도인데 회계과에서 땡겨 먹을 돈은 뭐죠? 수십억인 거죠. 이때 사정 변경 이유로 신원보증계약 뭐할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신용보증법에서는 회사가 미리 통지해 주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당신이 보증 쓸 때는 영업사원인데 지금 회계과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라고 통지하게 주게 되어 있고요. 통지를 받으면 사정 변경을 위로 신원보증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세워야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초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죠? 교재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안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멘붕이 올까 봐 했는데
그래도 뭐죠? 뭐 문제까지는 풀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맨 앞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고요. 아, 다다음 주 내기죠? 우리 다음 주 휴가기죠? 다다음 주. 다다음 주도 수업 없다. 다다음 주가 1월 1일. 다다 다음 주에 그죠? 다다 다음 주에 첫건 1월 8일 날이죠? 8일 날 첫 수업할 때 다시 말하면 몇 시까지요? 1시 50분까지 수업한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